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백그라운드 TV와 함께할 새 수조 이야기인데요. 이 수조가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어요. 폭이 1m짜리 선풍 수조였는데 무엇보다 우리 문어양이 쑥쑥 자라서 알도 낳았었고 그 새끼들이 자라기도 했었죠. 그 외에도 홍어나 만두개, 계란이, 호까지 거미 불가사리 등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었는데 이 사정상 수조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지인들과 연구소에 대부분 피신시켰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겠죠? 새로운 수조를 알아보던 차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수족관 사장님 댁에 조금 낡은 1.5m짜리 수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조는 가꾸기 나름이죠? 큰 스크래치만 없고 튼튼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큼 무료 나눔을 했고요. 자,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수조는 1.5m짜리 수조이고 선프는 밑에 1.2m짜리 통선프입니다. 시트지가 붙어있던 쪽을 앞면으로 사용할 거고요. 오래된 수조는 이렇게 뒷면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뒷면이 비교적 사용감이 좀 덜하거든요. 자, 이게 시트지를 떼어낸 모습인데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천천히 떼내주면 됩니다. 시트지가 뭉쳐서 좀 괴상한 모습이 되었네요. 실제로도 엄청 딱딱해요. 자, 여기 보면 시트지에 붙어있던 접착제가 얼룩이 져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은 지워지지 않고요. 스티커 제거제를 도포해서 저런 상태를 만들고 밑으로 밀어내면 됩니다. 조명은 라디온이라고 하는 해수 전용 조명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천장 레일을 이용해서 고정해 줬습니다. 자, 조명도 달았고 시트지 잔여물도 전부 제거했어요.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수조 세척을 할 건데요. 따뜻한 물이면 뭐 더 좋겠죠. 물을 적당히 받았으면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라 수조와 장비들을 세척할 구연산을 물에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주방용품으로 사용하는 그 구연산이에요. 자, 그렇게 하루 정도를 두면 가장 좋은데요. 이제 슬슬 닦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유리 벽면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오버플로우 박스라고 하는 저 검정색 아크릴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다시 수돗물로 헹궈줍니다. 이 과정을 두 번 반복을 했어요. 구연산 넣고 청소하고 버리고 다시 구연산 넣고 청소하고 이제 물기를 한 방울도 없이 전부 제거합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전부 제거해 줬고요. 자, 이제 정말 완전히 반짝반짝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요. 이제 RODI, 초순수라고 하죠? 역삼투합과 레진 필터를 거친 물을 수조에 받아줍니다. 일반 수돗물이나 생수 등은 미네랄이나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해수염을 녹일 때 적절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해수염 성분을 그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순수한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수염을 풀어줍니다. 저 흰색 필터 안에 해수염을 넣고 녹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나죠. 이 소금이 녹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에서는 멜팅멍이라고 이 녹는 거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해수염이 바닷물이 되었습니다. 깨끗하죠? 실제로도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자, 이제 모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수조 옆으로 원목 나무를 둘러줬습니다. 자석을 달아서 탈부착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이건 선풍 모습이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래를 넣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넣은 모래는 원래 있던 수조에서 가져온 거고요. 더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라이브 샌드라고 하는 모래를 사용할 겁니다. 이 제품이 미생물들이 살아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서 생물학적 여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것보다는 입자가 고운 모래를 쓰고 싶어서 사용한 겁니다. 이 라이브 샌드를 넣으면 분진이 날리면서 굉장히 뿌옇게 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모래 한 톨이라도 아깝기 때문에 전부 다 뽑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모래는 더 넣을 거지만 기본 세팅을 하고 다시 모래를 넣기로 했어요. 그래야 모양 잡기가 좋으니까요. 이 수조는 컨셉이 명확한데 문어나 오징어 성체부터 새끼들까지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수질 파라미터를 맞춰놨고요. 수변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한번 쭉 보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틀은 잡았고요. 저는 어항상부에 저 유리 보강대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이제 테트라포트로 완전히 고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모래도 넣어줍니다. 테트라포트로 이렇게 고정해주는 이유는 성체 문어가 되면 저 집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땅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라이브 샌드도 넣어줍니다. 라이브 샌드 저게 한 포에 4kg짜리거든요. 14개를 사용을 했네요. 한 톨도 버리지 않고 전부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모래를 다 넣어줬으면 하루를 기다려 봅니다. 어느 정도는 모양이 잡혔네요. 하지만 약간 모래가 아직 부족해요. 오른쪽 문어통 사이로 조금 더 넣어줍니다. 네, 이 정도면 좋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인 곳 같은 경우는 깊이가 20cm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딱 원하던 바예요. 이 돌멩이는 왼쪽 문어통을 잡아주면서 여기에 해조류도 심을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돌멩이가 두 개예요. 자, 여기는 하단 수류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돌멩인데 여기도 약간의 해조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물을 순환시켜 보니까 수류가 잘 잡혔네요. 제가 원하던 사구가 잘 생겼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상부에도 돌멩이를 잘 고정해 줬고요. 저 녀석들은 물의 흐름이 잘 퍼지도록 배치한 겁니다. 자, 이제 수조에서 살게 될첫 번째 생물 손님을 모시러 가자고요. 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애기 거머리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아니라 진짜 뿌리를 가진 식물, 해초입니다. 이 녀석들을 데려가서 해중숲을 수조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머리말이 대부분 보호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기 거머리말은 보호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사육은 하고 싶었는데 도감상으로는 도저히 다른 형제들하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자문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애기 거머리말은 제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애기 거머리말은 다른 형제들하고는 서식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의 크기가 다 자라도 2mm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맥이 3개가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기 거머리말이 어릴 때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애기 거머리말을 제외한 다른 종류들은 어릴 때도 입의 크기가 3mm는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입맥의 개수도 다르고요. 이 거머리말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머리말을 심어줄 겁니다. 수조가 아주 깨끗해 보이죠? 실제로도 이때, 그러니까 처음 소금을 풀고 모래를 넣고 안정화가 딱 되었을 때, 이때를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가장 깨끗하고 예쁠 때죠. 이때부터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소싯적에 수초 좀 심어봤던 경험을 살려서 식재를 해줍니다. 저 핀셋도 한 15년 만에 꺼낸 것 같네요. 모래를 저 뒤쪽에 두껍게 깔아준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라이브 샌드를 선택한 이유도 입자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잘 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꽃게지렁이도 옮겨와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자, 아르몽님께 받아온 해조류도 심어줬는데요. 별 기대를 안 했던 이 녀석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왼쪽 위편에 매달아둔 돌멩이도 해조류를 조금 심어줬고요. 오른쪽 위편에 매달아둔 돌멩이에도 해조류를 조금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오징어나 문어 성체들은 물론이고 어린 오징어들이 해초류나 해조류의 숨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괜찮겠죠? 자, 그렇게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고요. 잘 보면 애기 거머리 말이 광합성을 해서 물방울을 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수조는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아시겠는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